안녕하세요. 일요일 도쿄입니다. 여러분들은 갑자기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고 발바닥에 통증이 있을 때 어떤 걸 의심하시나요? 경험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건방증으로 난처해진 경험은 없으신가요? 보통 이런 증상은 몸속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몸속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잠깐이라도 뇌를 비롯한 체내 장기들의 혈액 공급이 멈추게 되면 건강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종종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사망사건들을 볼 때마다 혹시 나는 괜찮나? 라는 생각에 몸 상태를 점검해 보게 되진 않나요? 당연히 몸에 심한 증상이 있을 때에는 병원에 가셔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야 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가벼운 혈관장애 증상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건강보조식품과 함께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혈액순환 개선제인 진코민 DX 골드입니다. 진코민 DX 골드는 일본 이토 한방제약에서 만든 건강보조식품으로 은행잎 추출물로 만든 혈액개선제입니다. 핵심성분 기능으로는 혈액순환 및 어지러움, 이명, 두통, 기억력 감퇴, 집중력 장애, 우울감 등 치료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과 안정성이 인정받은 원료다 보니 많은 약들의 주재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특별히 진코민에서는 고함량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 건강에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을 박스 패키지 절취선에 따라 개봉하면 갈색 유리병 속에 약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빛에 의한 약의 변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이라고 합니다. 또 알약은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작고 일반적인 캡슐 형태가 아니라 환 형태로 만들어져서 붕해력과 흡수력이 좋다고 합니다. 복용 방법은 하루에 한 번 8장을 아침에 공복에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 30분 이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진코민에 함유된 성분이 고함량이다 보니 하루에 4정만 먹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셔서 개인 생활 패턴이나 몸 상태에 따라 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지병이 있으시거나 임산부, 수유 중이신 분들, 체질이나 상태에 따라 맞지 않으신 분들은 섭취를 하지 말아주시고 특별히 다른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치료 중이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 및 주의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1515 도쿄에서 진코민을 검색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평상시 쉽게 피곤해지고 지친 생활을 하시는 분들, 건강 유지가 필요하신 분들,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소개해드린 진코민 DX 골드로 활력있고 건강한 생활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본 직구 추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